김홍택 선수는 티샷이 벙커에 들어가 있고요. 이 오른쪽 두 번째 벙커는 웬만해서는 잘 들어가지 않는데 확실히 김홍택 선수가 거리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 두 번째 벙커에서 두 세컨샷을 플레이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캐리 거리를 정확하게 네. 맞춰냈습니다. 지금 그 두 번째 벙커가 캐리로 266m는 넘겨야 들어가는 그렇죠, 벙커잖아요. 네. 분노의 티샷이었을까요? 거리도 있고 오르막 경사여서 상당히 멀리 있는데 김홍택 선수의 장타력은 KPJ 투어에서도 최상위권이죠. 그렇죠. 네, 이정원 좋습니다. 오른쪽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페어웨이 벙커는 260m, 270m 선상이라고 하면은 왼쪽의 벙커는 250m 선상. 현재 2분파의 함정우 5번 홀 버디를 기록하고 계속 팔을 지키고 있는데 전반 마지막 홀에서 꽤 긴 거리에 팟퍼스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오, 들어갑니다. 네. 앞서서는 시작하는 1번 홀과 18번 홀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큰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을 마무리하는 이 느낌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안 중요한 홀이 하나 더 없긴 한데 예. 네, 그래도 시작도 중요하고 또 중간에 마무리 홀도 중요하고 후반에 시작하는 홀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결국 다 중요해지는 네. 거죠. 야, 네, 김영수. 쉽지 않은 라인이었는데 김영수도 성공합니다. 오늘 자신의 세 번째 버디. 김영수 선수도 몇 년 전부터 좋은 조짐이 보였었죠. 아, 꼭 한번 넣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는데 조금 많이 지나가네요. 오늘 문경준 선수가 플레이를 참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전반에 보기 없이 버디 두 개로 마무리하고요. 김홍택 선수도 전반에 트러블 상황이 한 차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안정...